들녘에 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원근키꽃 비슷하지만은 약간 연한 분홍색기가 돕니다. 줄기 대모습이고 잎을 보면은 이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잎 뒷면이 흰색을 띕니다. 하얀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지층계입니다. 이 지층계는 이 꽃이 필 때 이 꽃을 채취해서 꽃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튀김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 또 당근초를 담아 먹습니다. 꽃 봉오리 모습입니다. 꽃술을 담을 때는 이 꽃을 채취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수분기가 완전히 빠질 정도로 하루 정도 말려서 이 유리병이나 적당한 용기에 2분의 1 정도 이 꽃을 넣습니다. 그리고 25도 이상 이 당금주 1.8리터를 기준으로 꿀 20g을 넣고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100일 이상 숙성시킵니다. 이 100일이 지나면은 이 건더기는 건져내고 한 잔씩 드시면 약술입니다. 또한 당금술, 술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말려가지고 달여서 차처럼 복용합니다. 이 지층에는 엉겅기처럼 그 함유하고는 실리마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혈액순환, 또 남성들 성기능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이뇨, 지혈, 폐결핵, 급성, 전염성 간염, 또 고혈압, 혈압 강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지층계 꽃술이었습니다. 그럼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